요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상승 중인 신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개설된 채널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의 주인공 롭 케니 씨인데요. 채널을 개설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구독자가 무려 200만 명에 육박! 여기에 전체 동영상 누적 조회수도 580만 가까이 됩니다.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면요, 넥타이 매는 법, 면도하는 법, 타이어 바는 법, 그리고 배수구 뚫는 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평범한 영상 아니야? 하지만요, 이런 영상을 올리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본인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 때문인데요. 14살 때 집을 나간 아버지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케니 씨.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혼자서 터득해야 했던 것들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tie a tie.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iron a men's dress shirt.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shave. 케니 씨 영상에 감동한 구독자들은 그를 랜선 아빠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수많은 감사 인사를 남기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아빠가 되어주고 있는 그의 모습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 거래 세계.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말인데요.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는 거래가 망설여지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30여 곳의 재활용 센터에서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구매한 중고 가전은 석 달간 AS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부피가 큰 물건은 무료 배송도 해줍니다. 또 물건을 할 때는 미리 연락만 하면 직접 방문해서 수거도 해간다고 해요. 이사할 때 필요없는 물건 버리려고 하면 이 폐기물 처리 비용 꽤 많이 나오잖아요. 자치구 재활용 센터를 이용하면 이런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싼 값에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지역별 센터 위치와 전화번호, 서울시 자치구 재활용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활용 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해서 미리 어떤 상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대요. 중고 물품을 생각하고 있고 안전한 거래까지 원한다면 자치구 재활용 센터 방문 요거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뉴스 알아야지 생각하고 있고 쉽고 재밌는 뉴스를 원한다면 일사일부 구독과 좋아요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